나 아직 어린 약간 이렇게 아 일단 네. 잠깐 좀 재수 없는 것 같아요. 아이돌 코리안 클래스. 안녕 학생 여러분, 아이돌 코리안 클래스의 도현 쌤입니다. Have you ever seen a hashtag like this? Hashtag crush on you BAE173. Hashtag BAE173 스파크에 반하겠어. This was the hashtag used to celebrate BAE173's debut. Thankfully, it was on trending in Korea. So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anniversaries and that culture in Korea with Twitter and K-pop. And we call this 실시간 트렌드. 실트에 올랐으면 하는 해시태그가 있나요? 혼자서도 충동할 수 있죠? In Twitter, we have something called trending, and you could check what's most being searched on in the current time. And we call this 실시간 트렌드. You could check it according to cities, and you could check it with different topics. And Koreans call this 실트. 실트 봐달라고요? 실시간 트렌드. 와우! 실트에 올랐다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감사합니다. 요한이 실트 올라왔어. 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실트 문구가 올랐다고요? 지금? 총공 is the shorter version of 총공격, which means to move as a group for destination. To tweet out a certain hashtag as a group, it's more likely to go on trending. And we call this 실트 총공. So to clarify, to get a certain hashtag on trending, a lot of fans gather up and they choose a certain day and a certain time and they start tweeting out that certain hashtag. So the fans pick a day and a time and they start doing the 실트 총공. So 실트 총공 often happens when an idol makes a comeback or their birthday or any time that they need to be celebrated. So by doing the 실트 총공, the hashtag would go on trending and a lot of people would be able to see it. So by that, you know, more people might recognize the team, so it's good for team and the fans. So this is why they do the 실트 총공. So 실트 only happens when a lot of people, they participate together. So when I was on 실트, I was really thankful and I was like really, wow. So let's check what's trending in Korean Twitter. 포켓몬 빵. 포켓몬 빵. 포켓몬 빵이 지금 트렌딩하고 있네요. 정말 되게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진짜 지금 이 순간 뭐가 제일 많이 이렇게 다들 찾아보고 있나 이거를 확인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보다 보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겁대가리가 지금 겁대가리가 5024 트윗이 돼 있고 지금은 한국 사람들은 이것들에 관심이 있구나. 저요? 저 어제 실트 올라왔어요. 아세요? 대박. 맞아요. 어제 이제 감사하게도 갑자기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예쁜 크레파스들이랑 이 종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팬분들을 위해서 저희를 위한 그 해시태그를 직접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네. 여러분들은 실트에 올랐으면 하는 그런 약간 해시태그가 있나요? 저는 뭔가 저희가 곧 컴백이니까 컴백 총공을 하는 그런 해시태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좋다. 컴백에 이어서 네. 갑자기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또 팬분들이 저희한테 해시태그를 실트에 올려주실 해시태그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있을 제 생일 해시태그를 만들어 볼게요. 네. birthday boy. 네. 와 이번 생일 되면은 내가 어른인 건가? 근데 이제 이번 생일 지나면 이제
아니네. 아, 이게 어렵네요. 그렇죠. 그 딱 하나 정해야 된다는 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게 이 해시태그가 저희 컴백 전에 이게 영상이 공개가 돼가지고 이거가 진짜 올라가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나 이게 너무 좋은데요? 도와줘. 도와줘? 어. 알겠어. 그럼 저부터 공개할게요. 네. 네. 샵 남도현 생축 드디어 성인 되나.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도 성인이 아니다를 살짝 어필을 하는 거죠. 아, 약간 그런 거 어필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나 아직 미성년자야. 약간 아, 드디어 거. 성인 되나. 아직도 성인이 아닌가 보네. 아직도 본인 성인 안 됐어? 나 아직 어린. 제가 좀 재수없는 것 같아. 나 아직 어린. 아.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난 게 여기에 이렇게 성인 되나 하고 슬래시 하나 하고. 네. 풋 하나 합니다. 남도현 생축 드디어 성인 되나? 풋. 아! 네, 그러면 유진 씨도 공개해 주세요. 저희 컴백을 기다리시는 팬분들 마음을 이제 대변해서 기다렸어 / 배추 / 아니 / BAHL 약간 배추 배추 아니 이게 안 되지. BAHL 네. 이걸 이제 모르는 분들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BA173 이름이 설명입니다. BA173 그러니까 이제 어렵죠. 배선 하다 보니까 배출삼이 되고 이제 배출삼 하다 보니까 배출삼이 됐어요. 네. 다음은 이제 영서 씨의 1위 해시태그 배출삼 1위 축하 포카칩. 오 귀엽다. 축하 포카칩 귀엽다. 이거 약간 광고를 노리는 느낌. 연락 주세요. 좀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네. 그러니까 좋았어요 저희. 이게 만약에 실제 오른다면 되게 뭔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실제 오를 수 있을지 지켜보고요. 저도 이거 저 혼자서 총공 해볼게요. 혼자서도 총공할 수 있죠? 한 계정을 한, 네. 한 8,000개 만들고. 아 혼자서요? 네. 그럼 저희 9명에서 한번 이거 총공해가지고 실제 올려보겠습니다. 시도를 해봅시다 총공을. 네. 네. 그럼 안녕. 저는 어니언 맛 좋아합니다. 나도. 너도? 네. 이건 오리지널 맛에 약간 노린 건데. 모든 다 맛있지. 맛없는 게 어디서 볶아집이.